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벌 2세랄지 출생의 비밀, 또 어긋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의 요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또 등장인물 장그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그려지지만 등장인물 모두가 주연급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장그래 엄마로 폭풍 감동을 선사하며 제2의 주연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성병숙 씨와 만나봤습니다. 아, 별걸 다 시켜 진짜. 하지만 단번에 장그래 엄마로 변신하는 베테랑 연기자. 이놈아, 계약 지금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우리 그래가 가진 고쳐 겪어가면서 이놈 바둑 안 되고 웃는 나처럼만 대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날 보고 또 웃어. 속이 썩어가는 놈이 날 보고 웃어. 그런 놈이야 우리 그래가. 시크릿 가든과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미생까지 흥행 드라마에 빠짐없이 등장한 명품 엄마 연기자 배우 성병숙을 만났습니다. 다 재벌 부모 엄마고 그랬었는데, 미생 만화를 보면 그 엄마의 그 모습이 있어요.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해서 나이보다 늙어 보이고 그런 엄마. 묵묵히 아들을 응원하는 그래 엄마의 진심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강타했는데요. 하지만 처음엔 다른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캐릭터를 감독님도 장그래 엄마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엄마를 불쌍하고 굉장히 눈물 많고 아들만 바라보는 그런 걸로 찍다. 요르단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찍자고.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표현하는 엄마가 아니라 무덤덤한 척하면서도 속은 다 들여다보고 있고 깊고. 성우로 시작해 연기 인생 38년 차. 수많은 작품에 출연해왔지만 미생은 그녀에게도 남다른 작품인데요. 인생에서 멘토가 될 수 있는 드라마의 요소가 많이 있어요. 바둑에서의 그 철학이랄까? 이런 게 기본으로 딱 있어주니까 드라마가 깊어지죠. 여태까지 하고 보고 했던 드라마 중에서 최고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성병숙이 손꼽은 미생의 진짜 인기 비결은 섬세한 연출과 연기자의 힘. 연기자의 힘. 김동식이 처음 리딩할 때 내가 어디서 뭐 하다가 왔어? 그랬거든요. 리딩하는데 대사가 살아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서 이성민 씨야 뭐 벌써 몇 작품 전에 브레인 할 때도 제가 깜짝 놀랐었고요. 그 중에서도 임시완에 대한 애정은 각별합니다. 때가 하나도 안 묻었다 그럴까? 정말 수채화 같은 어린왕자 같은 그런 장그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장그래의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라는 명대사는 성병숙도 울렸는데요. 이 대사 왜 이러지? 왜 이런 거야 이거? 야 이거 아주 폭풍이네. 폭탄이네. 이러면서 내가 울었는데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자부심이었거든. 장그래를 보면 젊은 날의 자신이 떠오른다는 성병숙. 결국 자신도 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의 그 대기업 무역회사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로 살아나가는 모습이 방송국에서 내 모습 같아가지고 그래 엄마가 딱 우리 엄마 같은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했어요. 때문에 이 시대의 모든 계약직, 장그래들에게 건네는 성병숙의 조언엔 가슴 따뜻함이 묻어나는데요. 무역회사 다녀도 좋고 바둑을 다시 시작해도 좋고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미생이 완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미생 외에 영화 덕수리 호영제와 연극 황금연못을 통해 대중과 호흡하고 있는 성병숙. 오늘도 그녀는 완생을 향해 걸어갑니다.